주말에 여기 와서 자는 거 좋아하고 있네. 내 남편을 하필이면 주말에 1박 2일씩이나 나눠줄 것 같니? 어림없다. 난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제발 마음 좀 곱게 써라. 뭐 넣을까, 혜미야? 줄까? 응, 그래. 옳지, 옳지. 그거 넣을까? 응. 그럼 가져가고 싶은 거 챙겨. 응, 그래. 또 뭐 넣을까? 그래, 그렇지. 그것도 좀 주. 응, 그래. 예. 아니, 너 왜 그러고 서 있어? 무슨 구경 났어? 어휴, 참, 정말 성격도 별나지. 아유, 왜 저럴까? 아이, 저를 좀 비켜라. 신경 쓰인다. 신경 쓸 거 없어요, 엄마. 아,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저 그냥 빤히 그냥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이고, 참. 같이 봐주면 되죠, 뭐. 예, 너 무슨 할 얘기 있어? 할 얘기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얼른 저리 내려가, 응? 야, 이미 아무렇게. 또, 뭐 넣을까? 옳지. 어머님, 침대랑 옷장, 책장은 언제 실어 간대요? 안 실어 간다. 그냥 여기 둘 거야. 주말이면 유미 여기 와서 살 거니까 그냥 둬야지. 오지 마. 내 남편과 나의 황금 같은 주말 시간을 내 집에까지 와서 빼앗겠다고? 웃기는 여자야, 진짜. 저걸 머리채를 자꾸 뽑아야 돼, 말아야 돼?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제발 그러지 말아요, 응? 나 있는 재산 분란 일으키지 마. 언니 바보예요? 저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어요? 뭐가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더러우면 깨끗이 치워 없애버려야 냄새가 안 나죠. 잘못 치우면 내 몸에 묻어, 냄새 더 나. 싸우고 싶으면 나 간 뒤에 싸워요. 여보세요? 어머, 환씨. 거기 몇 시인데 전화야? 오늘 중으로 그 방 짐 다 가져가고 깨끗이 비워. 그리고 앞으로는 내 집에 발 들여놓지 마.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넌 죽을 때 곱게 못 죽을 것 같다. 두 번째 경고야. 내 남편 가까이 오지 마. 아니, 쟤 뭐라는 거냐? 오늘 중으로 유미방 짐 다 가져가려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기 집에 발 들여놓지 말래요. 언니, 그렇다고 꺾이면 안 돼요. 그 여자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니까요. 주말에 꼭 언니가 유미를 데리고 오세요. 아줌마! 예! 저기요! 유미 방에 가서 저 가방 좀 들고 내려오시고 방 좀 깨끗이 좀 치워요. 예. 그래, 너 지금 갈 거야? 네.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네요. 저렇게 나오는데 유미를 여기 보낸다는 것도 걱정스럽고요. 그래, 아직 며칠 여유 있으니까 아무튼 두고 보자. 자,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미는요? 집에 있어요. 기분은 어떤 것 같아요? 괜찮아 보였어요. 그 여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사람은 유미가 아니라 저하고 유미 할머니랑 고모였죠. 유미와 유미 아빠가 만나기로 한 그 1박 2일이 문제로군요.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격이죠. 이기심 절반, 피해의식 절반. 그럴 겁니다, 아마. 피해의식이요? 네.
물론 얼마든지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고 조절이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 적개심으로 일관한다. 그건 그 여자의 정체성과 본질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남편과의 주말 시간을 매주 통째로 유미에게 내준다. 거기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약간 일리가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배용조, 그 여자는 판무파탈입니다. 마음과 영혼에 이 독성을 품고 있죠. 거기에는 천성이 절반, 성장 과정의 영향이 절반, 그럴 겁니다. 일종의 심리적 외상이죠. 그 여자는 아마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왔을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우질 못했거든요. 사랑은 본능 아닌가요?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성에 대한 거고 인간으로서 인간에 대해 또는 다른 생물이나 사물,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지닐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키워야 그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또다시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교육이에요. ABC 하나 더 알도록 하는 게 교육의 다가 아니고요. 특히 이혼한 가정의 경우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높아져서 이혼이 꽤 보편화된 상황인데 그런데도 어떻게 된 건지 아직도 여전히 이혼이 무슨 크나큰 죄라도 되느냐? 어린아이에게 이런 말을 씁니다. 결손 가정의 자녀, 편부 혹은 편모스라의 자녀. 정말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단어를 들으며 성장하는 아이들의 가슴 한쪽에는 부정적인 상처가 쌓이니까요. 또 그 허구한 날 맨날 술만 마시고 행패나 부리고 폭력 쓰는 그런 어른과 사는 것보다는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과 사는 게 훨씬 더 애들에겐 좋은 겁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이야말로 결손 가정이니까요. 혹시 유미 아빠한테선 아무 연락 안 왔어요? 아직요. 왜요? 걱정돼요? 네. 절대로 그냥 넘길 사람이 아니잖아요. 틀림없이 운전기사 계약한 거 파기하라고 올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보다는요. 순애 씨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부탁이요? 네. 무슨, 뭔데요? 올라갑시다. 예? 잠깐만요. 나 10분만. 20분 후에 건우랑 건우 엄마 올 거예요. 알았어. 잠시만요. 예. 이게 뭔지 아시죠? 네.
이 친구가 누군지 짐작돼요? 아마도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맞아요. 이 친구 이름은 이혜란이에요. 그쪽에서는 헬렌이라고 불렀죠. 내 곁을 떠난 지 10년.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내 머리맡을 지키고 있던 사람인데, 근데 갑자기 소식이 왔어요. 네? 천국에서요. 이제 자기 사진을 버려달래요. 천국에서는 다 보인다고 하던데요. 뭐가요? 나한테 이쁜 여자친구가 생긴 거요. 그러면서 미안하니까 이제 자기 사진을 버리고 이쁜 여자친구 사진을 놔두래요. 그래서 당신 사진을 어떻게 버리면 될까 했더니 이쁜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버리지 말라는 말만 빼고요.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어? 아유, 남의 자식일지라도 지 배 아파 나온 자식 못지않게 공들여 교수 키우는 사람들은 수두룩한 걸로 알고 있다. 근데 고작 일주일에 1박 2일 그걸 가지고 꼭 그래야 되겠어? 뭐라고 했는데요, 저 사람이요? 유미한테는 오지 마라. 유미 엄마한테는 내 집에 발길 들여놓지 마라. 어? 내 남편 가까이 오지 마라. 어? 오늘 중으로 짐 다 가져가고 방 깨끗이 비워라. 아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더라? 응, 그래, 그래.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내 집까지 와서 시간을 뺏을 작정이냐고? 아유, 아이고, 아유, 그래가지고 도대체 뭘 어쩌자는 속셈이냐, 응? 속셈 같은 거 없어요. 난 당신과 내가 누려야 주말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거죠. 당신과 난 둘 다 바빠요. 우리끼리 시간 만들기도 어려운데 그나마 그 귀한 주말을 평생 유미한테 전부 다 내주고 살란 말이에요? 그럼 난 뭐예요? 난 당신하고 평생토록 행복한 주말 시간 한번 누리지 말고 살아요? 듣고 보니 또 그러네. 아이고, 그냥 유미 엄마랑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살걸. 그럼 이런 고민도 괴로움도 없었을 텐데. 영조야 뭐 그냥 만나고 싶을 때 편하게 만나고. 분명히 말하지만 난 그렇게는 못해요. 내가 당신과 결혼한 건 전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였는데 더 불행해지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란 거예요? 난 그렇게는 못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얘기를 해봐. 나 몰래 그 여자하고 약속한 것들 모두 다 파기해요. 다 없애버리고 서류 다시 작성해요. 그건 곤란해. 이미 다 공증해버린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선택해. 뭘? 뭘 선택하라는 거야? 아니, 뭘 선택하라는 건지... 오늘따라 아이스크림이 왜 이렇게 달콤하고 맛있니? 맥주 맛은 제법 씁쓸할 거다 아마. 당신 여동생이 나 대하는 거 봤죠? 이럴 때면 아니 거의 날마다라고 해야죠. 내가 왜 당신하고 결혼해서 이러고 사는지 정말 기분이 묘해져요. 얘기해. 뭘요? 선택하라는 게 뭔지 얘기해. 내가 말하는 건 당신 아내로서 정당한 요구예요. 그래, 그 정당한 요구라는 게 뭔지 얘기를 해보라고. 유미를 집에서 만나는 건 안 돼요. 왜? 유미 엄마가 따라올 확률이 99%니까요. 또? 주말에 만나는 것도 안 돼요. 어째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말은 내가 내 남편과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단 1분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또? 당신과 유미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도 꼭 그 시간만큼 나 혼자만의 자유를 가질 거예요. 또?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은 당신이 나 몰래 유미 엄마하고 약속한 것보다 우선해요. 왜냐하면
난 당신의 아내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요구를 들어주든지 아니면 헤어지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요. 뭐라고? 내 요구대로 할 거면 당신 자필로 다시 한 번 더 각서를 써요. 왜냐면 나도 공증해야 되니까. 그리고 헤어질 거면 일주일간의 여유를 줄게요. 아, 그럼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래? 응? 내가 어떤 쪽을 선택하기를 원해? 나야 물론 당신이 각서를 써주길 바라죠. 왜?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럼 주말만 아니면은 유미와 만나는 1박 2일은 허용하는 건가? 물론이죠. 이 집만 아니면 어디서도 만나든 상관없고? 당근. 지난번에 받아놓은 자술서도 있으니까 설마 유미 엄마하고 허튼 짓은 안 할 테고. 좋아. 아, 이거 까짓 거 뭐 각서 뭐 그거 한 번 더 써주지 뭐. 그 당신 앞으로 그 또 헤어진다느니 어쩐다느니 그런 소리 입 밖에 내지 마. 알았지? 알았어. 당신과 내가 헤어지는 날은 바로 당신 제사 날이 될 테니까 나도 뭐 그렇게 되길 바라진 않거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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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악마. 어이구. 악마는 악당을 좋아한다. 아이고 참. 오늘 악마의 혼대를 보여주마. 살려줘. 유미가 오늘 새 학교에 간다고? 어디 있는 학교인데? 아, 그 저 단지 내에 있는 학교. 아, 왜 있잖아. 그 우리 옆동 저 뒷편에. 가깝네. 다행이다. 아유, 아유, 이제 저 누나나 어떻게 저 원장 선생님하고 빨리 재혼이나 했으면 그냥 좋겠네. 형님 그렇게 쉽게 재혼 못해. 왜? 뭐 원장님 손만 내밀면 가능할 것 같은데. 에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어이구, 아, 자기는 그저 남녀 문제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남녀 문제하고 재혼 얘긴 다르지. 다르긴 뭐가 달라? 그게 그거지. 어떻게 그게 그거야?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니, 남녀 문제가 재혼 문제고 재혼 문제가 남녀 문제지. 누나가 재혼을 하면은 남자하고 하지 뭐 여자하고 하냐? 남녀 문제는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니까 아무런 조건도 필요 없고 서로 감정만 통하면 되지만 재혼이라는 건 어쨌든 남아있는 인생을 거는 거잖아. 아니, 물론 초혼이든 재혼이든 결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그래도 부부라는 이름을 달고 살려면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 아니, 그러니까 어? 누나는 이혼도 했고 딸도 있고 원장님은 결혼식은 했지만 총각이나 다름없고 물론 자식도 없고 응? 원장님은 돈이 많고 우리 누나는 돈이 없고 원장님의 집안은 그냥 빵빵하고 우리 집안은 뭐 그냥 시큰둥하다 지금 그런 거야?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난. 물론 적당한 저울과 잣대 필요하겠지. 그치만 가장 문제가 되는 조건은 바로 마음 아니겠어? 형님의 마음 말이야. 누나가 왜? 뭐 유미 아빠 때문에? 아니, 아직도 미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미련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형님은 아직 이혼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설마? 아직 자기 자신을 찾지 못했단 말이야. 홀로 서기할 마음의 준비가 덜 됐다고. 그러니까 재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찾은 뒤에 하는 게 좋을 거야. 아이, 참. 언제는 뭐 누나가 하루빨리 다른 남자 만나는 게 누나가 찾을 행복의 길이라고 해놓고선. 그건 유미 아빠의 시선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을 말한 거였잖아. 유미 아빠가 집착을 보이면 보일수록 형님도 자유롭게 날기 어려울 테니까. 근데 형님 아직도 다른 남자 만나는 걸 두려워해.
남자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있단 말이야. 원장님이 말했던 철망 울타리가 바로 그건가? 뭐? 아, 저기 누나. 어, 일어났구나. 걔는? 어, 지금 저 샤워하러 들어갔어. 응, 그래? 애들은 아직 자나 보다. 다른 때보다 아침이 이르긴 하지만. 아, 저 누나. 응? 왜? 그 누나 아직도 그 철망 있어? 무슨 철망? 아, 그때 왜 저 원장님이 얘기했잖아. 이 철망 울타리 말이야. 어? 아니, 그때 왜 저 누나 가슴에 이거 철망 울타리 있다고. 아, 왜 웃어? 난 지금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니? 아니, 저 현수 엄마하고 저 남녀 문제 얘기하다가 누나 재혼 문제가 나와서 말이야. 재혼? 됐다. 한 번으로 됐으니까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 아, 그럼 뭐 평생 이렇게 혼자서 살 거야? 누가 그러더라. 혼수는 사람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하는 거고, 결혼이란 결국 혼나는 거고, 이혼이란 이갈리게 혼나다 하는 거고, 재혼이란 재차 혼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난 한 번으로 끝낼란다. 알았지? 누나, 아직도 진짜로 있구나. 철망, 응? 얘 가슴에 울타리 말이야, 응? 아빠! 응? 어, 유미 일어났니? 잘 잤어? 아이고, 그래, 우리 아들도 잘 잤어? 네. 엄마, 미미랑 약속했어요. 뭐? 이제 학교 갈 때 안 따라가기로요. 어, 나 그랬어? 잘했다. 아우, 이뻐라. 도미도요. 어? 도미도 유치원 안 가기로 했어요. 아이고, 그래. 너도 잘했다. 웃기네, 진짜. 유미 하는 대로 꼭 따라한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지. 옷 갈아입고 밥 먹자. 응? 자, 가자, 가자. 이리 오세요. 아, 저녁 때도 태우러 올 거지? 글쎄. 아, 당신이 태우러만 와준다면야 내가 오늘 술 안 먹고 얌전히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나 오늘 늦을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나 한번 태우러 와봐라. 그것도 싫으셔? 아, 당신이 먼저 끝낼 거 아니야. 오늘 낮에 한 프로만 맡으면 된다면서. 아, 회식 있다니까. 우리 사무실 단합돼 있다고. 아, 알았어. 좀 전화할게. 고마워. 오늘은 나도 남편 덕 좀 보자. 저기 가서 내려줄게. 알았어. 아, 자, 굿모닝. 아, 예, 예, 저, 예, 부장님. 아, 지금 어디 계세요? 아니, 지금 여기 사무실에 아무도 없고. 아니, 어쩐지 그 복도 지나올 때도 사람들이 없는 게 이거 사무실도 좀 이상한데요? 이상할 거 없어. 망했어.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 아니, 저 부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10년 동안 끊었던 담배 피고 있어. 예? 우세요? 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진작에 감을 잡았어야 되는 건데. 씨. 응? 예? 연휴 때 벌써 일이 터졌대. 뭐라고? 어쩐지 일주일 내내 몰아서 쉬라고 하던 게 수상쩍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건진 상사가 부도가 났다는 말씀이세요? 여러 말 말고 필요한 물건들이나 챙겨갖고 가. 아니, 그럴 순 없죠. 이런 법이 어딨어요? 이런 법 수두룩해. 아니, 사장님은요? 예? 사장님 오셨어요? 사장님 왜 저 가족들하고 해외여행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날랐어. 그게 날른 거야. 여행 간 게 아니고. 이 오대리는 재수 씨가 돈이라도 잘 갖다 주지. 응? 난 정말 큰일 났다. 이것이 어디 가서 꽉 죽어버려야지. 아니, 퇴직금은요? 예? 퇴직금은요?
꿈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어서오세요. 원장 선생님 상담 중이세요? 네, 곧 끝내실 거예요. 올라가 계시래요. 그래요? 알았어요. 여보세요? 형님 저예요. 유미 학교는요? 아 그래요? 담임 선생님도 만나 뵙고요? 아 네 알았어요. 네 끊어요. 그러니까 넌 그 완전히 엄마한테 온 거야? 일단 양육권은 공동으로 하고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비 선지급 받았대요. 다행이네. 여보세요? 아,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아? 지금 받았잖아. 작업 중이야? 막 끝났어. 나 기다리지 마. 알았어. 아니, 나 기다리지 말라고. 알았다니까. 기가 막혀서 지금. 왜 또? 오늘 좀 태우러 오랬더니 꾀부리면서 신경질은. 오늘 회식은 꼭 참석해야 돼. 네.